온라인상에 지금 현대기아 차를 구매하면 얼마나 걸리냐? 어느 분께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참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차량을 구매해 볼때 운이 좋으면 뭐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이 뜨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양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빨리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1월 3일 날이 주문이 들어갈 때 기준이고요. 기아차는 12월 31일 주문 요청이라고 합니다. 아반떼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6개월, 그리고 아반떼 N은 4개월입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N도 주문 대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납기 기간이 4개월입니다. 소나타는 N라인 포함해서 9주,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살펴보면 그랜저가 아직도 상당히 납기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랜저, 신형 그랜저가 하반기에 출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현재 2.5 가솔린은 4, 5개월, 그리고 3.3 가솔린과 LPI 모델은 9에서 10주 정도 걸린다고 적혀 있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현재 6,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살 때는 5일 만에 출고가 가능했었는데요. 제네시스 G70은 8, 9주, G80은 10에서 11주, 현대 캐스퍼 경차는 4개월이 걸리고요. 대뉴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스마트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12월 이후에 주문이 들어가면 원톤 컬러는 8개월 이상, 투톤 컬러는 1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코나는 일반 코나 5개월, N은 2개월이 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는 현재 7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그리고 산타페는 가솔린 모델 2.5개월, 디젤 모델 3.5개월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8개월 후에 출고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가솔린 4.5주, 디젤 모델 9에서 10주입니다. 넥소는 프리미엄 트림은 바로 출고가 가능한 것 같고, 일반 트림은 3,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GV60도 12개월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GV70 10월 이후 기준으로 디젤 5개월, 3.5 터보 3, 4개월, 2.5 터보 7개월 이상입니다. 선루프와 전동식 커튼 선택 시 플러스 3, 4주가 더 소요되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선택 시 추가적으로 2, 3주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GV80을 보시면 10월 이후 기준으로 디젤 9개월 이상, 3.5 터보 9개월 이상, 2.5 터보 11개월 이상입니다. 스타리아 모델을 살펴보면 라운지와 투어러는 디젤은 4개월, LPI는 3개월이고, 카고 3는 디젤은 5개월, LPI 4개월, 카고 5는 디젤은 6, 7개월, LPI는 5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터는 더블캡 5개월, 일반 슈퍼캡 8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아차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는 12월 31일 배정 요청 기준이고요. 모닝은 전사양 10에서 11주, 레이도 전사양 10에서 11주입니다. K3도 한 6, 7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5는 2.0 가솔린 4개월 이상, 1.6 터보 4개월 이상,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7개월 이상, 그리고 LPI는 10개월 이상입니다. K8은 2.5 가솔린 9개월 이상, 3.5 가솔린 5개월 이상,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LPI 11개월 이상, 드라이브 와이즈를 미선택 시 2.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3개월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팅어를 보시면 전사양 5, 6주가 걸린다고 하고, K9은 전사양 3.5개월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니로는 생산이 종료되었고, EV6는 1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토스도 5개월 이상, 그리고 스포티지를 살펴보면 디젤 모델 7개월 이상, 가솔린 모델 10개월 이상,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1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모델이 현재 소렌토입니다. 디젤 모델 13개월 이상, 가솔린 10개월 이상,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14개월 이상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롤 미적용 시 2, 3개월 내에 납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소렌토 정도의 차량을 사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모하비 6, 7주 내에 납기가 가능하고, 카니발은 디젤과 가솔린 8개월 이상, 그리고 하이 리무진 모델은 6개월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고 차량은 디젤 모델 10개월 이상, 그리고 전기차 10개월, 그리고 LPI 5개월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대리점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